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짐했습니다. 창조세계를 복원하고 기후약자를 돌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35회 총회 감독선거를 통해 12개 연회를 이끌어갈 감독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7회기 총회장에 취임한 이순창 목사와 부총회장에 취임한 김의식 목사가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1개 기독 여성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독 여성들은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이었던 지난 24일 한국교회는 기후 정의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창조세계를 복원하고 기후약자를 돌보는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984년부터 환경주일 예배를 드려올 만큼 창조세계 회복을 하나의 지상명령처럼 받아들여왔습니다. 녹색교회로서의 사명을 일찍이 외쳐온 교회협 소속 교단들과 사회선교단체들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시켰고 지난달 한국교회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예배당과 교육관, 교회 부속시설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가 겪는 위기 앞에서 더 이상 행동을 미룰 수 없는 상황. 교회협과 사회선교 기관들은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리며 생태적 회심을 통한 생명 살림의 길을 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인류적 생태적 회심을 통해 진보와 성장이라는 욕망의 열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생태와 경제를 통전시킨 생명 살림살이로 문명사적 전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출애굽의 길은 기후 정의의 길, 탄소 중립의 길, 녹색의 좁은 길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후 정의를 위한 증인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후 약자를 돌보는 사명을 다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문제로 여깁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난을 받는 이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서 전환적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위에서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신을 벗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훼손시키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욕망과 편리를 따랐던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붕괴를 초래한 불의에 맞서겠습니다. 기후 재난과 불평 등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손을 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기후 정의주일 연합예배 참석자들은 또 기후 재난의 무방비 상태인 정부를 비판하고 종교시민사회가 기후 비상체제를 수립하자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성명서 낭독 이후 참석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세계 기후행동의 날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는 교회협 실행위원회가 지난해 세계 기후행동의 날 직전주일을 기후정의주일로 제정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24일 제35회 총회 감독선거를 실시해 12개 연회 감독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감리교단이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치른 선거로
기존 선거보다 두 배가량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35회 총회 감독 선거를 통해 12개 연회를 이끌어갈 감독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감리교 35회 총회 감독 선거에는 12개 연회에서 모두 23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12개 연회 가운데 3곳은 각각 1명의 후보가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중앙연회에선 하늘샘교회 한종우 목사가, 삼남연회에선 동래온천교회 정동준 목사가, 호남특별연회에선 비전교회 김필수 목사가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복수의 후보가 출마한 9개 연회는 투표를 통해 새 감독을 선출했습니다. 서울연회는 영천교회 이용원 목사가, 서울남연회는 오류동교회 최성기 목사, 중부연회는 강화은혜교회 김찬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경기연회에선 동탄교회 박장규 목사가, 동부연회 선거에선 강남교회 김영민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충북연회는 시온성교회 박정민 목사, 남부연회는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 충청연회는 삼봉교회 김성선 목사가 당선됐고, 미주자치연회에선 퀸즈교회 이초림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감리교 감독선거는 정회원 11년급 이상에게만 부여하던 투표권을 정회원 1년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선거법을 개정한 뒤 처음 치러진 선거입니다. 이전 선거보다 2배가량 늘어난 15,000여 명에게 선거권이 부여됐고, 단독 출마한 3개 연회를 빼면 실제 12,000여 명에게 투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거권자가 대폭 확대된 이번 감독선거의 투표율은 83.3%였습니다. 한편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다음 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광림교회에서 제35회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7회기를 이끌어갈 이순창 총회장이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총회장인 김의식 목사 역시 예장 통합총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통합총회 제107회기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복음과 예배입니다. 이순창 총회장이 제107회기 표어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로 정해 복음과 예배를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적인 예배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가 변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약간 흐려진 이때에 다시 복음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녹아지면 맛을 냈으나 표현이 없는 소금처럼. 연신교회에서 드린 이순창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에는 연동교회 원로 이성희 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목사 부총회장에 무난하게 당선된 김의식 목사도 복음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의식 부총회장은 마지막 때 예장 통합총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107회 총회부터 108회 총회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총회가 마지막 때 이 복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또한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기총회를 마치고 맞은 첫 주일에 총회장과 부총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린 예장통합총회는 남북 분단의 현장인 JSA 교회와 도라전망대에서 임원 심우예배를 드리고 제107회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1개 기독 여성단체들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끝까지 불의에 맞섰던 희생자를 추모하며 끊임없이 젠더폭력이 발생하는 우리 사회 구조적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분노와 슬픔, 안타까움이 교차한 신당역 기도회 현장. 기도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기독 여성들은 먼저 불법 촬영과 스토킹, 직장 내 성폭력에 끝까지 맞선 희생자의 용기를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이 용감한 영혼은 일상을 뒤흔든 폭력과 법과 제도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충실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기도회 참석자들은 특히 젠더폭력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성차별과 불평등, 성별 고정관념,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 본질은 구조적 폭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스토킹 범죄의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사법부와 경찰, 젠더폭력에 무감각했던 직장,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2차 가해를 일으킨 이들을 비판하며 여성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젠더폭력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일터와 학교, 가정,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더폭력은 개인의 허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지독한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젠더에 기반한 구조적 폭력을 개인 간에 벌어지는 갈등으로 바라보는 그 게으른 태도와 방관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허물이고 죄입니다. 기독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보여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젠더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고 함께하겠습니다. 여성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 노동할 권리, 사랑할 권리, 모든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장소에 헌화하며 혐오와 폭력에 맞서 평화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늘 코로나19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돕기 위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한국교회가 강한 이유는 말씀 자본과 기도 자본, 헌신 자본, 순교의 자본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9.16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통해 침체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대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은 회복 메시지와 산상기도회, 코로나 극복 비밀병기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오정현 목사와 세들백교회 설립자 리그 워렌 목사, 영국 유니온 신학교 마이클 리브스 총장 등이 주 강사로 나섭니다.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는 초교파 3,500교회 5,500여 명의 목회자 부부, 신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엔데믹 시기 목회 대안을 제시한 책이 나왔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선교 방법을 소개한 책을 최종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팬데믹을 넘어선 엔데믹 시대, 거룩한 플랫폼 처치를 세우기 위한 대안서. 팬데믹 시대 한국 교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포스트 엔데믹, 즉 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퍼지는 전염병 시대 목회 대안을 알려줍니다. 엔데믹 시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목회를 해왔지만 엔데믹 시기에는 대안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회 전략을 추구해야 하죠. 제가 이 엔데믹 시기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담아냈습니다. 최근 특히 엔데믹 시대를 이끌어갈 플랫폼 처치에 대한 전략으로 병원 같은 교회, 교회의 메디컬화를 제시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선교의 입문서.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지역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메타버스 교회는 새로운 선교지로 들어가는 교회라며 교회가 메타버스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교인들이 메타버스 선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해 출간된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의 청소년판으로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던진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인간평등, 인종차별, 기독교와 과학의 대립, 성정체성, 천국과 지옥 등을 다뤘습니다.
저자는 자녀들이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전합니다. 성경적 상담을 위한 자기 진단 질문, 크리스천 상담자가 흔히 하는 실수 10가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우선 내담자의 비인격적인 정보 수집이 아닌 인격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성경적 상담자들이 대부분 내담자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성경 구절을 말한다며 내담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역사통계위원회가 손양원 목사를 비롯한 여수지역 순교자들을 기리는 추모예배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는 노회 창립 100주년을 축하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여수노회 역사통계위원회가 여수광림교회에서 여수지역 순교자 72주기 합동 추모예배를 열고 순교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기억했습니다. 순교를 당하신 분들, 이렇게 특별한 분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람들이기에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순회가 선정한 순교자는 사랑의 원자탄 애양원교회 손영원 목사와 두 아들, 이기풍 목사, 조상학 목사, 그리고 윤형숙 전도사 등 13명입니다. 여수 지역은 많은 사건, 사고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 사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선 그 순교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그 순교자님들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기 위해서 오늘 추모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장통합 경안노회가 창립 100주년 감사음악회를 안동 서부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우리 경안노회가 창립된 지 올해 100주년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00년 동안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힘썼고 또한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음악회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열게 됐습니다. 경안노회 음악회에선 안동 크리스천 오케스트라와 경안노회 소속 찬양단의 무대들이 진행됐습니다. 우암교회는 김종경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암교회 김종경 담임 목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사랑과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양 일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복음 참사랑교회가 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정동균 총회장은 이 자리에서 임직자들에게 창조의 확신을 가지고 좋은 신앙으로 열매 맺길 권면했습니다. 이번 예배에서 임직을 받은 343명의 임직자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